안녕하세요, 나무입니다. 커피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. 저희 아이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요즘 자체 휴원 중이거든요. 그래서 커피는 마셨으나 커피 영상은 못 찍었답니다. 아, 저이 블로우어 포퍼를 구입했어요. 싱글 도징을 하게 되면 그라인더 내부에 잔여 원두가 많이 남거든요. 그런데 이 블로우어 포퍼로 눌러주면 잔여 원두들이 다 빠지게 되죠. 브레빌 그라인더가 원두 잔량이 좀 많은 편이어서 그동안 사실 영상에는 담지 않았지만 원두 도징 후에 호퍼 위를 탁탁 쳐줬었어요. 그럴 때마다 기계에 무리가 갈까봐 그동안 불안했었거든요. 이번에 이 블로우어 호퍼를 구입하고부터 그 불안감이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.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려고 합니다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편의점 컵커피를 마셔서 이번에는 디카페인 원두를 선택했어요. 저희 아들 심한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. 맨날 뭐 사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민망한데 저이 킨토 투고 보틀 구입했어요. 제가 최근에 구입한 물건들 중에서 정말 잘 구했다 싶은 물건들이 몇개 있거든요. 이 텀블러도 그중 한 개인데, 조만간 제가 구입한 물건들 중에서 정말 잘 구입했다 싶은 물건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럼 오늘도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. 안녕!